밤사이 반짝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남 서부 내륙 지역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내일 아침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20mm로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습니다. 비구름이 지나면 다시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습니다. 다만 찬 공기가 밀려들면서 낮부터는 급격히 추워지겠고요. 특히 모레 아침에는 9도 선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다 그치겠고요. 내일부터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12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높게 출발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진주가 19도, 합천 18도, 거창은 1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창원과 거제는 13도, 함안은 11도에서 시작합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 18도에서 1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 14도, 김해는 13도를 보이겠고요. 부산권 한낮 기온 모두 19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내일 오후부터 먼 바다에는 풍랑주의보가 내려지면서 물결은 전 해상에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일요일 아침까지는 무척 쌀쌀하겠고요. 이후로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